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주님의 눈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배우기를 열망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 비추어 주셔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 삼고 구별된 세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을 환영하오니 각 처소 가운데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식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의 이름 위에
주 얼굴. 나 주 얼굴 구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임재로 나를 덮으소서. 어떠한 무기보다도 어떠한 명예보다도 내 사랑 주님과 있기 원해요. 주 얼굴 구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성품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축복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주의 아름다운 복이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나 주 경외함으로 나 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떠한 성공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나 주 경외함으로 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의지
환란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 비추신 길 가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되신 대로 예물 헌금하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물결 선교회 전국하여 집회 거점별 집회합니다. 거점별로 집회 장소에 그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여 같이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각 지역마다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 청년부 뉴에브 스쿨 십자가봉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아무튼 집회 가운데 하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물결 선교회 학예 뉴에브 워치캠프입니다. 이번에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그거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하나님 찾는 삶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대학 청년부가 있고요. 중고등부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부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여기 사나리 학교에서 지금 세계관 강의 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세계관을 올바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세계관을 원래 이번 주만 하려다가 방학 앞두고 또 한 열흘 더 하려고요.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씩 한 13일쯤 더 강의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한 부분이라도 확 뚫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죠. 이 시대에 올바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많이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회비 선교 헌금이 있는데요.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물결 전교회 목회자 연합기도회가 7월 4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있는데 함께 집중적으로 주님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여주목 목사님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방문해 계십니다. 제가 엊그제 그 대만 지난 토요일 날 대만 그 졸업하는데 줌으로 들어가서 거기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새롭게 이런 사역적인 측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무슨 봉제 사업 또 무슨 사업 적인 그런 영역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런 필요를 보게 하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더 보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후 4시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거기 이제 현지 그 회사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런 계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길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아시아센터 건축 위한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건축 소장 또 초기 부지정지 포크레인자가 발 분들 그 다음에 파송 선교자 가정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 세대를 위해서 YMC 학군단 신회 간사 지원 또 15만 개미군단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 거기 청년 선교 팀들 만났는데 아주 좋은 시간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한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1년 동안 해외 문화를 다른 문화를 살펴보고 또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우선 사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역에 동원되고 또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군단 신후에 없는 대학들 여기 수도권 쪽에 여러 대학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찾아지면 좋겠고요. 한국 해양대는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찾아져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YMC 여기 대학 섬기는 팀들 찾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선교 두드림 투게더 인턴 선교사 10기 8월 파송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는데 거기 선교사 파송 위해서 후원 그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교회 본당 노비에 비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하고 우리 여기 예양교회에서도 한 명이 파송되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대만, 필리핀, 호주로 6명 파송됩니다. 11기를 또 모집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 모집합니다. 필리핀 아동급식 위한 것도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요. 또 선교회 일꾼 모집하는 거 참조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집회 헌금 국민 거기 헌금 계좌 나가고 있는데 참조하셔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그 여목사님 가셔서 하시는 그런 계약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더 선명히 보고 또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교회들마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화요 모임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도를 더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런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저희 가운데 선명히 보여서 저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며 저희가 주의 종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저희 가운데 보이시고 주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목사님
마다가스카르 사역 가운데 있사온 즉 강한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요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약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조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상대방 하나님 그 계약 당사자에게 감동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라 그 일을 겸비함으로 이제 반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무엇보다 교회 목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고 또 주의 길이 선명히 깨달아지는 일꾼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와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길을 밝게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저희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길을 저희에게 보이시고 주님만 하실 그 길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분한 분을 축복합니다. 각 지역 지역 축복합니다. 모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비추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모임 현장에서도 이루어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홀로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설교는 양교회 주일날 했던 영역을 좀 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져서 좀 더 이제 양교에서는 주일날 살펴봤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더 제가 준비하면서 보게 되어져서 그 영역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선 첫째, 동행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의 나이로는 그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아주 3분의 1 수준밖에 안 살았는데,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에녹의 삶을 특징짓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다함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죠. 믿음이라는 개념.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좀 나누면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실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가려져 있어요. 제게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걔는 이제 실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얘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따가 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좋아했어요. 근데 지가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냉장고가 높이 있잖아요. 이제 새돌 대나가 냉장고에 그 아이스크림을 꺼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생각해보고 의자도 갖다 끌어다가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꺼낼 수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낙심했어. 나는 아이스크림을 볼 수가 없구나 낙심했어.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얘가 낙심했어. 그리고 왜 낙심했어?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염려하지 마. 할아버지가 줄게. 그래서 제가 벌떡 안아가지고 문 열어. 문이 확 열렸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꺼내서 먹는 거죠. 예,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예,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 그런 경험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다음에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저희 예를 들면 손자 이제 터득했어요. 그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다른 거라도 그보다 더 어린 손녀도 저한테 이렇게 안겨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손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가 못하는 걸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줄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과자 갖고 찢으려고 그러다가 안 찢으면요 가지고 와요. 뭐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터달라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자꾸 이제 막 가지고 와서 이렇게 코앞에다 들이대요. 뭐해? 왜? 터줘? 그러면 이래요. 그래요. 터줄 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줄 줄을 믿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1절에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주실 거라는 거죠. 주실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건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줘. 아무리 와서 예쁜 재롱을 떨고 손녀가 그냥 예쁜 짓을 하고 그래도 주면 안 되는 건 안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동행했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건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었어요. 믿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믿음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월자이며 동시에 대제하시는 우리 아빠를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면 염려도 내려지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거고,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여기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이것은 걷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녹의 삶을 현대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딸 아들을 더 보았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풀어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또 24절에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한 가지는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걸어가는 삶인데 뭘 따라 걸어가느냐?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일생 동안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일생 동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창세기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6장 1절을 보면 혼합주의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사는 그런 시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혼합적인 삶을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시대, 포악이 가득했던 시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칼 뿐인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와 참 비슷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아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가지고 음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제 훈련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그렇게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이 다음에 훌륭한 그 중에 놀라운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히브리인으로서 그 먹어서는 안 될 고기가 거기 섞여 있겠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평범하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주 쉬워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뭐 그거 어렵지 않아요. 또 주변에 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쉬워요. 유대인들 공동체, 특별히 깨어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살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뭐 그 상황에서 뜻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순간에, 그리고 노아와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또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죠.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빛이 뭐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죠?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런 사명이에요, 사명. 주의 뜻을 따라 사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통한다,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동행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깐만요. 예, 밑에 태풍이 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인격적 관계,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시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 안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고 머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그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주님께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듣고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언약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맥락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동행이 뭔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레위기 26장을 펴보시죠. 레위기 26장.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동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우선 1절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13절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1절 2절과 13절에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 문장 그 단락 전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그러면서 그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3절은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킬 때 오는 축복이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단어인데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4절부터 5절 비와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축복, 6절부터 10절까지는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는 축복,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겠다는 축복.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 3절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준행하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가 뭐냐? 할라크, 샤마르, 아사. 이 세 개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할라크는 걷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동행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뭐냐?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러니까 뭐죠? 따라 걸어가는 거죠. 샤마르는 지키다는 말이고요. 아사라는 단어는 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계명,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 내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뜻을 따라서,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데 그분의 뜻을 따라 걷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표현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뜻을 지키는 거예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긴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따르는 축복, 나타티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돼요. 첫 번째는 비와 풍성한 축복.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순간에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먹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신나는 일이죠? 네, 별로 안 신나요? 신나시죠? 너무나 신나는 은혜를 참 볼 수 있어요. 신나는 일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네. 너무 신나죠. 두 번째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6절은 우선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 네,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예, 7절 8절은 뭐냐? 우리가 익숙한 구절인데 7절 8절은 대적을 쫓아내게 될 거다.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든든한 안보로 지켜주시는 구절을 보세요. 구절. 구절이 참 재밌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것은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켜보면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얼굴을 향한다. 임재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요. 우리 신앙에 참 강력한 약속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거기 있죠. 예, 그래서 풍요한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우선 11절 내가 대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랬죠. 성막은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비우고 떠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성막을 세우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다. 근데 그 성막을 내가 너희 중에 다시 세울 거다. 세울 거다. 계속 세울 거다. 다시 세운다는 말이에요. 계속 세워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우리 속에 성막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무슨 일이 있어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 그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갈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대 이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네.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일생 동안 정말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었죠. 뭐죠? 주를 경외하며 뭐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 비추신 길 가기 원해요. 예.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의 비추신 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환난과 핍박의 길 같아도 다니엘이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 핍박과 환난이 예측됐지만 손해보는 일이 예측됐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즘도 계속 자면서 또 눈 뜨면 주님의 뜻을 제게 알려달라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가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 자세 가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기 원하시죠? 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 구절 보면 참 신나요.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노예된 사람이 꾸부려요. 짐이 어깨에 짐이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그거 꺾어버리고 바로 서게 했다. 이 말은 당당하게
세웠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자신감을 갖게 했다, 자존감을 갖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당당한 거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가 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당당한, 비굴하지 않아, 눌리지 않아. 왜?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의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삶. 네,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관건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게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제일 먼저 성소를 만들라 그랬고,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의도하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도를 깨닫고 길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익숙했던 길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구습을 쫓는 내 습관을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겼다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이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점점 변화되는 소통이 필요한 거죠. 소통, 소통. 그것이 바로 45절과 46절에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함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노릇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삶, 그 삶.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삶을 현대의 번역은 뭐라 그랬다고, 함께 뒹굴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배의 의식을 형식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최근에 예양교회 주일 낮 예배를 두 번, 호세아 시대와 아모스 시대를 살펴봤는데, 다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똑같아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의식을 통해서 본질이 담겨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안에 나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초청하셨는데, 그 삶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삶은 없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또 온갖 엉뚱하게 나가고, 결국 그들은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이 동행을 의미해요. 거하시는 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그게 동행의 시작이라면,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내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주목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평택대학 김동수 교수님이 이분은 누구냐면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 하고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분이에요. 아주 탁월하게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주석을 썼어요. 주석을 이제 그분 그분 동생이 여기서 그 상무대에서 대령으로 계실 때 이렇게 여기 그 유격장 예배 때문에 저랑 많이 만났고 그분이 제가 유격장 예배 갈 때는 휴가증 3개 갖고 왔고 저한테 줘요. 설교 중에 잘 듣는 사람들 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 그러면 100% 다 와 병사들이. 그래서 유격장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자기 형님이 썼다고 그 형님도 아는데 저한테 선물로 한 권 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새로운 신선한 눈을 가져 시각을 볼 수 있는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요한복음 이 부분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라는 뜻이다. 또 다른 보혜사에서 이 말에는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반 헬라어에서 이것은 법정 용어로 많이 쓰였다. 따라서 이것은 변호사를 의미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인데 거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돼 있거든요. 법정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할 거 없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그 의미를 살펴 번역하면 이 말은 이 단어는 우리말로 동행자라는 단어가 그 원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래 뜻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보혜사라는 말을 동행자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흔히 도우미, 그러니까 헬퍼로 번역하거나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하거나 혹은 컴포터, 위로자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행하는 일의 한 측면만을 이루는 말이므로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보혜사의 역할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혜사, 다른 말로 말하면 곧 동행자는 제자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보혜사란 말을 동행자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가이드, 티처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일 중에.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와 동행자로 번역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가 동행자, 동행하시면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 동행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뭘로?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세상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장래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안에 동행자로 거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동행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러 더 옳은 것 같죠 여러분? 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되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동행자다. 동행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헬퍼, 가이드, 티처 이렇게 번역하면 그냥 한 부분 돕는 분이지 상담해주는 분이지 뭐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끄시는 인격체,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가 성령님에 대하여 더 많이 최근에 보다 보니까 두 가지 개념에서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 이한교에서는 다뒀지만 하나는 동행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 동행의 관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화요모임에 동행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또 다른 한 관점은 뭐냐면 사역적 관점으로도 이해해야 돼. 성령님은 구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살렐, 올리압, 모세,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기드온 이런 사람들에게 뭐 운니엘, 레옷, 삼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역할을 마칠 때 거두시거나 그들이 타락할 때 거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나가 모든 사람이 제자 되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성령님에 의한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싶어요. 성령에 의한 삶.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이란 말은 나우스라는 말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거기 요한복음 14장 좀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세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약속이에요. 스가랴 2장 10절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약과 제일 가까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스가랴 2장 10절과 11절 보세요. 여기에 샤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내 가운데 머물다. 이게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8절에 나오는 샤칸. 또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25장 8절, 29장 46절에 나오는 그 같은 단어가 샤칸. 예.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거할 것이다. 예. 또 스가랴 2장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더 확장돼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동행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뭐함으로? 거하심으로. 거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이것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라, 예수 믿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법은 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근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원의 삶이고요. 그 하나님 자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시기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 수 있고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을 힘입어야 그 삶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애들한테 오전에 그 세계관 공부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무지의 지를 얘기하거든요.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모르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는 걸 알면 두 가지 태도로 내가 볼 때 나올 수 있다. 하나는 뭐냐? 모르는 걸 알아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알아야 될 게 진짜 많구나. 이걸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아유 내가 너무 몰라. 그걸 알기는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말고 딴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모른다는 걸 알면 아 이제부터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기를 힘쓰고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부분이 첫 번째에 손들더라고요. 아이고 알 수 없어.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난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딴 거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관 강의하다가 또 옆으로 가갖고 또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또 한참 나눴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많은 사람은 우울증 걸리거나 많은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모르는 걸 알수록 우리가 뭐예요? 안 됐다는 걸 깨달을수록 뭐예요? 예,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면 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이게 복음 안에서 삶이에요. 복음 안에서 삶. 너무나 놀라운 것은 놀라운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 영적인 영역에서 뭐 모든 영역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갖는 거죠. 몰라?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면 돼. 안 돼? 아 이제 안 되는 걸 아는 게 바닥친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 영역에 더 연구하고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그래야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들려요? 뭐가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그냥 교훈 좀 얻는 게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능력이세요. 신실하시잖아요. 맞죠? 아까 첫 번째 손들라 그러시면 손들 뻔한 분 손들어 보실래요? 안 돼. 아, 네. 아,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성경은 이런 약속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세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뭐 15절도 나오고 21절도 나오면 이 두 가지가 꼭 연결이 돼요. 뭐냐?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개념이 계속 나와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31절, 15장 10절, 15장 12절, 15장 14절, 15장 17절. 몇 번 나와요? 14장에 다섯 번, 15장에 네 번 나와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러니까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 뒤에 이 부분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장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 이 포도나무의 삶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개념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동행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장을 펴놓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4절. 아, 제가 23절 해놓고 24절 읽었네요. 23절 24절 다 같은데고요.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미로다 하미니라 여기를 떠나자 하니라. 예. 15장 10절 한 번만 더 찾아보죠. 시작. 거기 12절, 14절, 17절 계속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속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간다.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최근에 읽으면서 왜 이 단어가 여기 나올까?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16절부터 읽으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15절이 왜 거기 끼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 왜 그렇게 끼어 있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것 때문에 숙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숙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막 찾습니다. 찾고요. 책도 찾고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물론 아직 더 많이 연구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삶의 핵심 구절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동행하는 삶. 예. 네슬리 누비긴 인도 선교사였던 네슬리 누비긴 최근에 네슬리 누비긴 많이 말하잖아요. 그분이 쓴 한 것 중에 강의 설교로는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이제 오래전에 누가 선물로 이것도 줬어요. 이 책을. 제가 이건 한 10년도 넘 훨씬 더 넘게 10년이 뭐야? 저기 죽천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물로 한 건 주고 갔는데 제가 그때는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책에 이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글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같은 내주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본문과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그것을 사랑과 순종의 견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단어 모두 거함의 방식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그 둘의 상호 관계는 이어지는 여러 구절에서 누적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또 15장 10절, 12절, 14절, 17절 이런 구절들을 여기다가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볼게요. 순종과는 별개로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순전히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해석, 일종의 부도덕한 감정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랑과는 별개로 순종을 논하다 보면 노예적인 의식구조, 우리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죠. 우리가 그 율법 노예적인 의식구조 그러면서 우리가 곧 경고받게 되는 누가복음 15장 15절 같은 종이 된다는 거죠. 종, 친구가 아니라 종,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처럼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적 관행이 여전히 오염되었다. 이에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양적 극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 순종 빼놓고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감정의 요소로만 생각하고 또
사랑 없는 순종만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관행이 오염되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기독교 사상은 순종의 범주를 피한 채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환상에 빠지는 길이다. 순종은 사랑의 시험물이고 사랑은 순종의 내용이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 두 가지면 모두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내자요 중보자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최근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로잔 케이프타운 회의의 그 신학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신명기 주석을 보다가 그분이 그 신명기 6장 5절 주석하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이 단어를 순종하라는 단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전체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사랑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단어다.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네슬리 누비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순종의 상호관계는 요한일서에 충분히 논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3장 23절 24절, 5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은 또와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요 아버지의 선물인 분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요한이 이해한 바로 이 선물은 부활의 날에 선택된 증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이 삶의 실제적인 영역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삶을 실제로 살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와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맞습니까? 근데 이 성령에 관한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함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여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랑과 순종, 여기에 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슬리 누비기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결국 그분의 우리 에녹의 삶에서도 봤죠? 아까 내기 26장에서도 봤죠? 동행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삶.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금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 보이시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주님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삶, 이 삶이에요. 이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소통이에요. 그래서 음성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약시대의 삶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출애굽기 19장 3절이에요 4절이에요 5절 참 5절이죠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삶이에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게 들러붙어라.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제 자라갔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이 뭐든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설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뭔지, 길이 뭔지, 의도가 뭔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부지런히 찾고 나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만 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지만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자 마게도니아로 나가면서 그가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패턴을 따라갔지만 안 들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안식일 해당에 가서 전하다가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고린도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가 거기서 떠날까 생각했는데, 저녁에 기도했더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라, 그 말을 듣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게 동행이에요. 세 번째,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속적인 동행. 따라서 이제 지속적인 동행.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여기 보혜사를 동행자로 본다면 나와 동행하기 위해 오셨어,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러면 우린 잠깐 동행했다 말았다 이거 안 돼. 이러면 계속 동행해야 돼요. 지속적인 동행이에요. 중단 없는 동행.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르신 날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행하다 갔어요. 이들 모두 끝까지 동행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동행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막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 나는 많이 알아, 이제 됐어, 이제 뭔가 가졌어, 그러면서 딱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 목회, 너 이제 목회 반절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예배당 2010년에 건축하고 우리 입당했잖아요. 10년 11월 말에 입당했나요? 그러고는 났더니 선배들이 자꾸, 선배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목사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병나, 큰일 나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놓고 그 말을 제가 귀에 쑥 받아들였어요. 목사님도 몸 조심하셔야 돼요, 막 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고 막 좀 쉬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느슨해져 있는 제 모습을 딱 그날 보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목회 이제 반절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연속해서 깨닫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날 근데 그걸 기점으로 연속해서 깨닫게 하신, 그 다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꼭 이런 거예요. 너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되게 많거든. 너 내가 너를 더 성숙되게 할 거거든. 근데 넌 이미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 넌 이미 안다고 생각해. 넌 이미 돼버리고 넌 이미 배불러버렸어.
어떻게 거기서 끝낼래? 계속 배울래? 계속 잘할래?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 취소하고 집회 안식년 그때 하셨잖아요.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달라고 배우고자 하는 심정으로 다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졌다면 그 계획은 그냥 한 번 은혜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착각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다 됐어. 막 다 된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동행 안 하고 그냥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가다 빵빵 나가 떨어져. 그리고는 지쳐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는 돌아오지. 진짜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최근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다 보면 요즘 목회자 그런 훈련에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비전을 가졌어. 옛날에 막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대. 근데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됐어도 이만큼도 그런 열릴 가능성이 태문이 안 보여.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동행도 안 돼. 뭐가 문제일까? 어느 순간부터 동행을 놓쳐서 그래요. 어떤 순간부터 동행하는 걸 중단해버려서 그래요. 어떤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치명적이구나.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진짜 심각하구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대. 막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었대. 근데 지금은 깜깜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냥 뭐 임재가 없고 거치고 능력도 상실하고 아무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있을걸요. 어쩌면 지금 각 사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동행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목적이 성취되고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모세 끝까지 동행했잖아요. 아브라함 끝까지 동행했어요. 에녹, 노아 다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님의 영광받고 주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한때 은혜 받은 것으로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시작 출발점에 불과해요. 이렇게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의 축복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큰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됐어요. 예, 하나님 아는 것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 어떻게든지 그분의 뜻대로 가려고 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의도가 뭔지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극히 일부분을 깨닫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도 한 부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더 넓힌,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의 인생에 네 번이나 하나님에 대해 부르거든요. 요한복음 창세기 14장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또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는 거죠. 더 많이 알고 보니까 더 많이 더 넓혀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완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축복이에요? 담대해져요. 믿음으로 더 신뢰해져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문제가 되죠.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인격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다 체험적인 지식.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서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아, 좁은 길로 가, 뜻을 정해 가,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갔더니 피로를 채워주셔,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알게 해주셔. 이걸 통해 뭐예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데서 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 지도를 다 보여주시지 않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우리는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 순종하고 멈추라면 멈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예,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만 약속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갖고 도착한 땅이 가나안이었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이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러잖아요. 언제 줄지도 또 말씀 안 해. 자식을 준다는데 언제 줄지 몰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 만나 또 은혜를 체험하죠.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야,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여기다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수치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꿈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그리고 돌아왔더니 조카 롯과 헤어지는 가운데 최소한 요단 동편 땅은 아닌 것을 발견하죠. 약속의 땅이 어딘지. 그런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코가 빠졌어. 낙심됐나 봐. 자식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돼. 동행을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요셉이 거기서,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거기서 멈추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래, 나 내 멋대로 살래 그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만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살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후손은 엘리에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제 줄지 드디어 말씀하죠. 400년 후에 줄 거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고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 갔을 거예요. 원래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동행하는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인도하심도 못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동행했거든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잖아요. 동행을 거기서 좀 마쳤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마엘로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마엘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애를 낳을 걸 기대하겠어요?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아니 내 아내 사라가 애를 낳는다고? 택도 없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잔치가 끝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가장 좋은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도 가장 좋은 게 있어. 17장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이제 그때부터는 결핍에 빠지고요, 생명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딱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한때 비전 받았다고 되나요? 택도 없어요. 잘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가진 초청이에요. 나를 향한 초청. 세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빚어지는 경험을 해요. 빚어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빚으시죠.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백성 삼으려고 그를 빚으세요. 지속적으로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다 놓고 때로는 염려 문제 가운데 다 두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요? 끊임없이 묻고 들을 여는 태도를 취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를 우리 삶을 자꾸 바꾸는 거죠.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빚어져 갔어요. 그렇게 빚어져 갔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도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세에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뜻이면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이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거죠. 왜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할까요? 왜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게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더 신뢰되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되는 거죠. 이 삶이. 그런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유업이 다 상실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위대한 유업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쵸? 14절을 보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 순종하는 무리, 사랑으로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원히 왕으로 세우실 걸 계획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14절 불순종함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엘리 제사장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 얘기 너무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사무엘상 2장 28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무엘 사울에게 엄청난 그 아무것도 아닌 그를 택하셔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를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고. 근데 그 이후 약속을 받은 것으로 그냥 머물러 버려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보면 은혜, 그걸 약속을 받았다고 그 약속이 언제 되나 이러고 앉았어요. 동행하지 않으면 약속 절대 성취 안 돼요. 여러분 동행, 매일의 삶에서 동행자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 삶으로 가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전환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징징대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 앞에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잖아요. 거기 놀라운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버림받죠. 그렇게 버림받아요. 솔로몬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망합니다. 말년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의 후손이 끝장납니다. 사실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의 유업이 상실되면서 그 후손이, 로보암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죠. 나라가 반쪽 나면서 되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도자로서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고,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 원한 욕망을 따라 엉뚱한 짓하고, 그러면 교회가 깨지고, 그러면 이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 그런 주신 유업이 상실되고 후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지. 동행이 안 되니까. 놀라운 사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늘상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동행을 못한 거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동행을 못하는 것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 순복하지 못하게 돼서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맨날 성령을 거스리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맨날 성령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표현하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럼 무슨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어요? 왜 동행 못해요? 왜 동행 못해요? 저는 이 시대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인격적 교제,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식 지키는 걸로 대체해버렸어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체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문자에게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가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동의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인격적 관계가 뭘로 바뀌었어요? 문자 연구에서 적용하는 신앙으로 바꿨어요. 오늘날 심각해요. 그게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만남을 대체하는 이론적 지식으로 인격체와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대체하는. 제가 가끔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 얘기하면 빠삭해요. 우리 일 남성교회도 사실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생생한 교제는 거쳐 있어요. 현재 동행은 안 돼. 지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신앙이 뭔지 가려져서 그래요. 대표적인 한 가지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한 가지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많이 집회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이게요
비일비재예요. 이런 의식 가지고 있는 게 심각하게 그랬어요. 오래전에 에이든 토저가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1997년도쯤 이 책을 읽었어요. 6년도 7년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앙을 두잉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뭔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두잉이 아니야, 비잉이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왜 이걸 몰랐지?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걸 잘 몰랐나요 오늘날? 그때 주님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담겨져 있던 물이 그렇다.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 신앙인 줄 알아.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가려져 있는 심각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이게 또 다른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안다고.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를 과신하는 거, 교만. 바울 서신서에 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게, 이 세 가지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과신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기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 그래서 내가 이룬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뭔가 체험한 거, 이거 모아 모아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 이런 의식 가지죠. 그 교만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나누잖아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목하게 돼요. 자기, 자의식을 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사람은 초점을 그리스도께 항상 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내가 그래도 많이 깨닫고 최근에 내가 뭔가 잘하고 있고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 속에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교만한 거고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때 나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얼마나 주님 알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지.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처럼,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을,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 이게 겸손한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사라져요. 교만하면 사람들의 칭찬 모아, 내가 뭔가 요즘 잘하고 있어, 내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뭔가 반응해, 그러면 난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아, 이런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과거에 자기 체험한 거 있잖아요. 자기 체험한 거. 이 체험이 클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큰 능력을 체험했어 과거에. 과거에 주님 만날 때 막 확 하나님께서 막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이런 사람. 근데 그거 하나 특별할 것도 없어요. 하나 특별하지도 않아요. 왠지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하게 만났는가,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만났는지 알아요. 보세요. 바울, 훗날 바울이 된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눈이 멀어버릴 만큼. 왜 그렇게 만나주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안 만나주면 안 바뀌니까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서, 왜 편견으로 찌들어서 그렇게 만나줘야 겨우 바뀔 것 같으니까.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니까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어쩌다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는 게 아 깨달음이 점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게 알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렇게만 해도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하고 뒤집어졌다가 확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내 체험은 특별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 잊어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만 갔는데요. 가만히 박종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종산 선교사님은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서요 교회 안 나간다고 되게 핍박받았어요. 되게 핍박받으셨어요. 근데도 그냥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박종산 선교사님이 확 뒤집어진 것처럼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안 그랬대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져서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갔는데 막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아니 교회 그냥 나간다고 엄청 핍박받았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는 교회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핍박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럼 교회 갔죠 가긴 가요. 근데 그냥 어떤 때 친구하고 한번 울려서 빠졌다가 뒤지기 터지고 헌금 20원 저 때 그 10원이면 예 적지 않았습니다. 10원 20원에 오징어 한 마리 살 때니까 헌금 20원씩 줬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그 10원을 몰래 살짝 까먹고 10원만 했다가 저희 누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어느 날 본 거예요. 지나간 거를 분명히 집에서 20원 갔는데 왜 출석부에는 10원만 써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엄청 핍박받았죠. 네,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오래 나가 다녀도 그냥 다닌다고 빈질빈질하고 그냥 그래도 한마디씩 알아들으니까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자부심 같거든요. 그거 갖고 우월의식 같거든요.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난 더 사랑해. 잊어버리세요. 아니에요. 그럼 교만 떨어. 바울이 3층 저대 세계에 갔다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잖아요. 어마어마한 깨달음. 교만의 꺼리가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뭔가 안다고 생각해. 뭔가 됐다고 생각해. 나는 뭐 좀 배웠다고 생각해. 나는 뭐 지식으로 배웠다고 생각해. 근데 현재는 똥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정직하게 보세요. 오늘 선교에 지금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정직하게 대면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런 갈망이나 그런 사모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려는 중심의 메시지가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물으시는 음성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 변호할 생각도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길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도 길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끝나요 우리. 중단돼 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텐데 우리가 그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텐데. 그런 열망과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동행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신 성령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동행할 것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경험으로 알게 되고 정말 놀라운 자유함과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제발 그 삶을 함께 같이 사십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가시자고요. 여러분 눈 뜨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 찾고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그 뜻을 따라가려고 힘쓰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말씀할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주도권을 갖고 일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해요.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존중히 여기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배통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났는데 이 설교를 좀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좋겠다. 전 예향교회 교회 나오다가 잘 못 나오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보내면 좋겠다. 한때 은혜 받았다고 뭐 이랬던 사람들한테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유튜브 보내서 좀 들으라고 좀 들어보라고 좀 중단 없이 주님과 계속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선교회 안에 여러분 중단 없이 주님 찾는 동행하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